바라고 왔는데 너무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들이 그렇다 홍대 거리를 보고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. 제가 부천에서 학교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거기서 있는 게 홍대에도 있는 걸 보면 프랜차이즈가 많아요. 홍대 문화에 예술 수 있었던 그런 거리들을 궁금해. 네, 그렇... 저는 저보다 후배들한테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가 있어야지. 그러니까 여기다 제 심정을 써주세요. 이제 장사는 안 하고 싶다고. 또 당할까 봐 안 하고 싶다고. 예술이 그런 걸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것이 그 연습이 되고 갈고 닦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소통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 카페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.